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어학특 기자, 재외국민 특례 해외 입학 외국인 전형 전문, 입시 전문 싸이미 글로벌 에듀팀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국제학부 EIC 즉 DEA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동아시아 국제학부 46명, 글로벌 엘리트 학부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학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으며 글로벌 엘리트 학부와 다르게 국내고 학생들도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 지원 자격은 국내고, 해외고 국외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며 글로벌 엘리트 학부는 해외고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등 기타 국내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는 모집 인원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온라인 원서 접수가 2023년 9월 11일에 시작하여 15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되오니 기간을 잘 숙지하시어 원서 접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접수 후 면접 대상자 발표 일정 및 면접 시험 일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위표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자 전형 위주로 선발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준급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전형입니다. 두 가지 평가 항목을 영어와 한국어로 평가합니다. 원할 시 두 문항 다 영어로 답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두 문항 다 영어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답변했다고 하여 가산점이 붙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본인의 영어 능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 및 선택 제출 서류입니다.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학생부가 없으므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택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은 가능하나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가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국내고 출신 학생들은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미제공 고등학교 출신자 및 기타 제공이 어려운 학생들은 생기부와 졸업증명서 원본 일부와 블라인드 처리된 사본 일부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해외고 졸업자 및 일부 이수자는 성적증명서, 비교과 활동기록표, 그리고 비교과 활동기록표 증빙서류를 원본 일부, 블라인드 처리된 사본 일부를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국제학부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수시로 46명을 모집했으며 수능 위주 전형 정시로 추가 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수시 활동 우수자 전형 경쟁률은 2.39:1이며 등급컷은 5점대입니다. 정시의 경우 경쟁률은 76:1입니다. 해외고 출신이나 외고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동아시아 국제학부 수시 모집 인원은 46명이며 정시 및 다른 전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충원 인원은 11명이며 정시 추가 모집 1명 외에는 다른 추가 모집은 없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 동아시아 국제학부의 지원 예정이라면 글로벌 인재 전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세대 동아시아 국제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 입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및 구독 신청 바랍니다.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특기자 팀은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